지난달 말 서울시에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이 발생했었죠. 당시 많은 시민은 대피 방법이 숙지되어 있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노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시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다행히 오발령이었지만 시민들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받으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. 잘 모르죠. 여기 어디 공원 내 있지 않나? 언뜻 들은 것 똑같아. 아니 알지. 그건 이 동네 사는 지 오래되니까. 그냥 방공호라고 되게 써 있잖아. 그건 뭐 국민들이 자기가 알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. 안 해서 그렇지. 만약 똑같은 상황이 실제로 다시 벌어진다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? 우선 가깝고 안전한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발령 사건 이후 영등포구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는 지역 내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 영등포구와 동대문군에 지정된 민방위 대피소는 각각 110개소와 78개소.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가까운 건물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 지정 대피소에는 이렇게 표지판이 부착돼 있습니다.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시도, 시군별 대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해서도 손쉽게 비상 대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지정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. 지하로 이동할 땐 엘리베이터는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비상 계단을 이용합니다. 또 식수 같은 비상 식량과 손전 등등 구호 물품을 챙겨 가는 것도 좋습니다. 안전하게 대피 후엔 공습이 멎을 때까지 대기하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.